네, 본격 게시판 인터뷰 시간입니다. 엄청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그러네요. 몇 주 만에 지금 하는 거죠, 이게? 거의 한 3주 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계속 암울해지는데요? 네. 아니, 사실이니까. 뭐. 네. 네. 아, 먼저 앞서 오늘 꼰대질은 1회가 남았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리면서 네. 아주 중요한 순간에만. 네. 오늘은 게스트분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 그런가요? 네. 나이도 그렇고 뭐 평소에는 제가 짧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편인데 오늘은 네. 퍼그맨님께서 또 준비를 하셨다고 해요. 네, 퍼그맨님 굉장히 그 의욕에 차여서 준비한 네. 네. 게스트 소개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이분은 IT 막노동을 하시는 분이시고요. 어. 나이는 직접 밝혀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밝히겠습니다. 무려 만으로 38. 만으로 38 살이십니다. 만 말고는요? 만 말고는 예 40 아 마흔이시구나. 아, 40이 창피해? 왜 40까지 그래? 왜? 4라는 숫자랑 좀 인연이 깊으시네요. 딴지 게시판 이용 기간이 네. 444일이십니다. 오 444 예 네. 지금 현재 클럽 활동은 비공개 폐쇄 모임을 원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청순당의 당주로 계시고요. 그 밖에 청순당 이것도 반전이네. 이건 몰랐네 나는. 아 모르셨어요? 네, 청순당은 몰랐어요. 네. 예.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 청순한 청순당. 얼굴 보니까 아 이해가 돼요. 네. 예, 그 밖에는 플스포당, 뽐뿌당, 그러게요. 휴대폰 네. 클럽, 육아당, 분비치당, 이민간당. 외국어당에 가입하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 굉장히 많은 클럽에 활동하고 계시네요. 예, 관심사를 알 수 있죠. 네. 보면 예, 아마 외국에 나가서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을 하면서 네. 외산폰을 쓰는 거를 하시지 않을까. 외국 물건을 사고. 예. 육아는 그러면 뭘 기르나? 아무튼 네. 예. 딴지 게시판으로 흘러오기까지 인터넷과 커뮤니티를 이용한 역사는 이렇습니다. 89년 286 PC를 처음 구입하신 후에 286이요? 예. 이제 간단한 게임을 주구장창 하시다가 아 이렇게 비싼 거를 사놓고 내가 오락기로만 쓰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 캐텔에서 하이텔로 넘어가던 시절 하이텔에 스톤 123이라는 아이디를 최초 생성하며 인터넷을 시작하셨습니다. 추적당하는 거 아닌가요? 아 공개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뭐 자신이 있으신 거겠죠? 예. 그 이후에 하이텔 나우누리를 거치며 각종 침묵질의 기본기를 익히시고 올림푸스 카메라 동호회에 가입해 카메라를 배운 뒤 SLR 클럽에 2002년 10월에 가입. 가입 후 한 달 만에 SLR 클럽 공제 스트랩의 완성도가 별로라는 글을 아무 생각 없이 올렸다가 당시 자유 게시판에서 활동하던 600여 유저들에게 집단 린치를 당한 후 2015년 5월 여시 사태 발발하기 전까지 약 13년간 꿋꿋하게 활동하셨습니다. 예. 여시 사태 때 딴지로 몰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기는 왠지 무서운 곳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여 오늘의 유머로 가는 난민 크루즈를 탑승하셨다고 해요. 아, 처음엔 예. 그리로 가셨구나. 예, 근데 뭔가 어색하다. 뭔가 어색한데 노력하는 것 같긴 하다. 야. 계속해주세요. 네. 참고로 네. 저는 써주신 내용을 거의 네. 그대로 읽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의 능력이라고 보시는 거는 말하는 것처럼 읽어주세요. 죄송합니다. 나아지겠죠? 나아지기 전에 방송이 끝날 것 같다고 좀 그렇다 나는 좀 약간 5유로 가는 난민 크루즈를 탑승하셨는데 손재주도 없고 사진도 못 찍고 뻘글과 아재개구령만 있는 눈팅러였던지라 3등급 객실에 겨우 탄 듯한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예, 우유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려고 했으나 니건죄, 침묵질 금지 등의 조항이 있죠. 그 조항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2개월 후인 2015년 7월 초 딴지로 재망명하셨습니다. 예. 조금 늦게 오신 편이네요. 그렇죠? 야, 소개 듣다가 늙어 죽을 것 같아. 빨리 해줘 그냥. 예,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게시물로는 2016년 네. 7월 29일 작성한 딴지 게시판 오류 발견이란 게시물이 있는데요. 아. 댓글이 806개나 달렸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거 소개도 했었죠. 네, 맞아요. 네. 우리가 소개했었죠. 그러면 소개는 넘어가고요. 예. 네. 가장 욕먹었던 게시물은 너무 많아서 추출 불가. 예. 그 밖에 소개해 주셨으면 하고 개인적으로 청탁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신은 아재가 아니며 어르신도 아니고 애기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얼마 받으셨어요? 얼마 받았던 건 아니고요. 바로 반박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처자들이 딴 게이세요? 하고 묻자 고개를 돌리며 아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는 프로필 사진을 보면 그의 부정은 곧 긍정에 가까움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금돌이님은 아재가 맞다 라는 결론으로 이번 프로필을 마치겠습니다. 금돌이님이 나왔어요. 네, 네 나왔군요. 야 그냥 대충 가자. 게스트는 금돌이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닉네임이 나와요. 아, 이렇게 하실 줄 몰랐는데 네. 대본을 이쪽으로 안 써왔네요. 다음에 이쪽으로 써오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다시 한번 소개하죠. 금돌이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너무 친숙하네요 진짜. 진짜요? 아 그런가요? 얼굴을 딱 보자마자 네. 어제 본 것처럼 네. 익숙한 네. 어제는 셀프 안 올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금돌이님이 보고 계신지도 모르잖아요. 아, 사진을 네. 저장해놓고 아, 그렇군요. 아. 매일매일 휴대폰을 이렇게 예. 아 저는 몰아서 봤죠 사실은. 아. 그 그때 이제 네. 봤던 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몰아서 봤거든요. 네. 귀염댕이도만요. 귀염댕이 아,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시신경이 아직 잘 그럼요. 네. 즐겨보고 있어요 아주. 네. 네. 항상 같은 장소 네. 같은 표정 같은 자세로 이렇게 그러게요. 네. 찍으시는 셀을 올리시죠. 네. 네. 나름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네. 워낙 이렇게 좀 평범하게 생긴 얼굴이라 그렇지 않아요. 그런가요? 네. 그 제가 맨 처음에 봤던 사진은 저거였어요. 곰돌이 모자를 쓰고 아. 공원에서 이렇게 걸터 앉아있는 네. 사진이었나요? 네. 아 그거를 봤을 때는 아 좀 되게 좀 또 통통한 줄 알았는데 예, 오늘 봤을 때는 그렇지 않네요. 살 많이 빠지신 건가요? 예, 그때가 84kg인가 그 정도 나갔을 때였고요. 이 첫째 낳기 전이었습니다. 막 한참 와이프가 저를 이제 사육할. 예. 아 결혼하고 나서 막 그 남자들 갑자기 살찌고 그럴 때. 네, 아. 그게 이제 살이 찌고. 네. 한동안 그게 안 빠지더라고요. 네. 거의 한 2년 3년 가까이 계속 그 상태를 유지를 하다가 네. 첫째가 낳을 때쯤에 이제 그 와이프의 입덧이라든지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제가 받는 2차 스트레스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때부터 살이 쭉 빠지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보통 결혼하시고 아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아내가 네. 임신을 했을 때 막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러면은 본인도 덩달아서 이제 같이 먹어주니까 그쵸, 먹을 거 사오고. 같이 살이 찌는 네.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 그렇죠. 또 먹을 때 같이 먹어줘야 되는 네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무튼 요즘에는 아무튼 살이 많이 빠진 것 같고. 네. 금돌이님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오늘 뭐 차는 갖고 오셨어요? 네, 차 가지고 왔습니다. 뭔데요 타고 오신 거예요? 네. 뭔데요? 네. 그런 글들 많이 있었죠. 네. 몬데오를 구입하는 그 과정, 네. 그 차량을 이제 새로 바꾸는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네.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금돌이님 하면 몬데오를 아마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주차는 어디다? 여기 앞에다 하시고요. 네, 거예요? 요 바로 앞에 아, 있습니다. 이따 한번 봐야겠네. 네. 아, 그 몬데오 차량 만족도는 어떻게 괜찮으세요? 네, 네, 뭐 차를 처음 운전하면서부터 이제 현대 기아차만 계속 타다가 네.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그 국산차 같은 외제차를 구입을 해봤는데 외제차죠. 네, 확실히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막 게시판에 이렇게 차가 아주 좋다, 네. 뭐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 이렇게 글을 쓰기에는 네. 이제 약간 좀 영업사원 같은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전혀 그쪽이 아니니까 그래서 네. 이제 발언을 좀 자제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차가 좋은 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구체적으로 만약에 어떤 면이 있을까요? 제가 물론 그 게시물들을 보긴 했는데 네네.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일곱 가지씩 그 주신 거 보긴 봤는데 뭐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일단 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그 성능에 그 정도 연비가 나온다는 게 이제 좀 놀라웠던 것 같고요. 아, 성능이라는 건 승차감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승차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초반 가속력이라든지 그 뭐 운행을 할 때 스트레스가 좀 받는 부분들이 약간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거의 없어요. 아. 근데 예전에 타던 차도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튜닝을 했었는데 아, 그러니까 밟으면 쭉쭉 나가는 이제 그런 느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작업을 하고 나면 연비가 너무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런 걸 애시당초에 처음에 작업하지도 않았고 네, 업그레이드를 하지도 않았는데 원래부터 이제 그런 상태인데도
연비가 그 정도로 잘 나와주니까 그게 가장 마음에 들고 가장 기본적인 거면서 가장 중요한 거겠네요.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네. 소음이나 진동이 좀 덜하다는 거. 아 그렇군요. 아 디젤이에요? 그 모델가? 네. 네네. 아. 그래서 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네. 그럼 하겠네요. 그러면 네. 예전에는 이렇게 중고차들 많이 계속 또 차에 관심 굉장히 많다고 제가 봤었어요. 네, 그 솔로일 때는 네. 결혼 전에는 저는 제가 결혼을 못할 줄 알았거든요. 아, 예, 맞죠. 네, 제가 전혀 결혼을 못할 네. 줄 알아서. 네. 아, 2008년에 결혼을 포기했었다. 네, 그런 완전, 글이 있었어요. 네, 완전히 포기를 하고 그때 네. 차를 그랜저 XG 옛날 거를 네. 타고 있었는데. 그랜저 XG 2.5 수동이라면서요? 네, 네, 네. 굉장히 좀 드문 차라면서요? 네, 그 네. 당시에 남아있던 게 한 500대 정도. 네. 그리고 차를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98년 10월식이었는데 2007년에 샀으니까 거의 한 10년 된 차를 산 거죠. 네. 그 차를 튜닝하면서 한 900만 원 가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 네. 많이 들었네요. 꽤 들이셨네. 네. 그러니까 막 외관 튜닝이나 이런 건 거의 안 했는데 네. 이제 응답이 너무 느리니까 차가 엔진이나 이런 기본 성능은 좋은데 그걸 이제 회사에서 만들어 보낼 때 너무 이렇게 아저씨 같은 차를 만들어 놔서 네. 그거를 튜닝하느라고 거의 한 7,800만 원 가까이 썼다. 아. 네. 아 그러면은 차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 같은 게 네. 뭐 이제 보통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자기 뭔가 과시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 아닌가 봐요. 그냥 차 성능? 맨 처음에 구입했던 차는 그냥 정말 차를 몰라서 네. 그 기아 카스타라는 차를 구입을 했었는데 네. 그거는 그냥 약간 카렌스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에요. RV 차량이죠. 네. 근데 그 당시가 이제 2005년이었는데 네. 저는 그때 그런 차가 필요가 없었던 거죠. 네. 사실은. 근데 그냥 가족도 없는 네, 그냥 혼자 타고 다니는데 7인승 차가 있었으니까 네. 그 차가 딱 좋았던 거는 마트 가서 네. 전신 거울을 사올 수 있었다. 네. 공간이 워낙 크니까 네. 네. 그게 하나 정말 최대 장점이었고 네. 차는 엄밀히 말하면 정말 좋은 차예요. 왜냐하면 네. 연비도 나쁘지 않았고 네. 아 카스타가 예 카스타 네. LPG였거든요. 네. 게다가 소음도 조용한 편이었고 가속도 괜찮았는데 네. 근데 문제는 차가 너무 조용하고 부드럽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장거리 운전을 그때 많이 했었거든요. 서울 네. 부산 왕복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재미가 없다. 네, 운전이 재미도 재미가 없다. 네. 긴장감이 전혀 없어서 네.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막 조는 거죠. 네. 막 눈을 막 떠보면 한 2-300m 와 있고 막 이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 이런 차를 계속 타다가는 정말 위험하겠구나. 변명 같은데 졸린 게 차 탓이었군요. 차를 바꾸기 위한 억지스러운 변명 같은데 네. 나는 장거리 운전하면서 졸 때마다 내 탓을 했는데 네. 아, 차 탓이었네. 그럼요. 시끄러운 차로 바꿔야 되는구나.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차를 두 번째 바꾸게 된 거는 이제 티브론 터뷸런스였는데 네. 그거를 샀던 이유는 극과 극으로 가셨네. 네, 왜냐면 일단 딱 그때 막 한참 하던 얘기가 그 옛날 SLR 클럽에서 네. 아, 조수석은 필요 없는 거라고 자유 게시판 사용자들한테 조수석은 필요 없다. 아, 여자친구 없으니까 네, 어차피 네. 혼자 타는 건데 네. 왜 조수석은 가방 자리죠. 네. 아, 네. 저는 조수석을 껴서 불태우라고 했어요. 왜 그런 게 왜 필요하냐고. 아, 괜히 네. 무게만 나가니까 네, 그렇죠. 의자를 빼라 그냥. 네. 네. 공차 중량을 좀 살리기 위해서 네. 네.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다음 차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두 명만 앉을 수 있는 차를 타는 게 좋겠다. 이것도 사실 변명이고요. 아, 여기서 알 수 네. 있는 거는 두 명만 타는 차를 선택하셨다는 건 친구도 네. 없다는. 아, 네. 팽력배시군요. 아, 팽력배, 팽폭력.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차를 구입했는데 아우 그 차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아, 터뷸런스. 네, 네. 터뷸런스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뭐 네. 순정 상태로 타고 다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튜닝이나 이런 걸 몰랐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한참 SLR 클럽에 그 기아 자동차 연구소 쪽에서 일하시는 네. 분이 계셔가지고 네. 자유 게시판 사람들이 모아다가 레이싱 교습 같은 걸 한번 해보자. 네. 화성에 있는 공장에 가서 네. 그때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는데 네. 제 차의 성능이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저도 몰랐던 거죠. 오. 그냥 순정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 레이서분이 직접 타고 운전하시니까 네. 뭐 차가 제가 평소에 타던 거랑 완전 다른 차가 돼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아 이게 내가 운전 습관도 조금 좀 스포티한 느낌을 살려서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 너무 아저씨 같은 운전을 했었지 않나.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차를 좀 더 타게 됐었고 네. TV론이라면 현대가 원가 절감 정책을 하기 이전의 차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차를 한참 타다가 아 정말 재밌게 탔는데
나중에 이제 부산 내려가서 어머니 모시고 막 명절에 돌아다니고 하면 그 차가 또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 그렇겠죠. 진도시키기 어렵고. 네. 네. 뒤에 또 외삼촌들이나 이모부님들 이렇게 또 태우고 네. 가야 되는데 어머니는 또 고문이죠 그러면. 네. 좀 이렇게 태우고 좀 태워주고 싶으신 어머니의 어떤 그런 욕심이 있으셨는데 네. 그 차는 이제 그런 걸 전혀 만족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시트는 네 개가 있지 않나요? 도어가 예. 두 개고. 그런데 이제 뒷좌석은 보통 아버지의 원수를 태우는 자리죠. 아버지 원수. 네. 그렇죠. 장고리에서 특히. 네. 목이 이렇게 꺾이고요. 네. 그런 자리를 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머니 이런 분들 앉히실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어머니가 그 차를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수석에 앉으시니까 이 차는 네. 낮고 차가 정말 재밌다.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뒷좌석에 사람을 못 앉히니까 너무 불편하고 네. 그건 좀 아쉽다라고 하시길래 그래서 이제 그랜저 XG로 차를 바꾸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카스타라고 하는 그 패밀리카를 처음에 독신임에도 불구하고 탔다가 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거의 정반대로 스포츠카죠. 네. 네. 티비론으로 네. 옮겨 네. 탔다가 이제 그 다음에 세단으로 이제 옮겨 탄 거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XG를 타면서 초반에 이제 티비론을 처분을 못해서 차를 두 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조금 있었어요. 네. 몇 개월간. 네. 그래서 너무 부담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의외로 부담이 안 되더라고요. 뭐 차값이 둘 다 워낙 저렴한 차들이다 보니까 네. 뭐 세금도 얼마 안 되고 네. 그리고 또 어차피 저는 혼자니까 제가 차를 두 대를 동시에 몰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비도 항상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차를 타든 저 차를 타든. 그래서 그냥 차 두 대를 갈까 하다가 일단 그 차는 처분을 하고 XG를 계속 탔는데 네. 한 네. 6개월 타니까 이제 그 또 답답함이 밀려오는 거죠. 튜닝을 안 하니까. 아, 그렇군요. 예. 전 티비론만큼의 이제 그런 성능이 안 나왔다. 네, 그렇죠. 네. 막 이렇게 좀 이미 운전은 그 성격이 더러울 대로 더워졌는데 네. 차는 완전히 그냥 또 아저씨 차가 돼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차에 이제 막 튜닝을 하면서 네. 성능을 올리고 거기에 막 900만 원 네. 정도 들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 가지고 2008년 한 8월, 9월 그 사이까지 차를 잘 타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살면서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몇 번의 실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건 안 되겠구나. 아내분이 있으시니까 손발이 덜덜 떨리네요. 말씀을 하시고 편집을 요청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2008년까지 이제 이렇게 막 네. 이렇게 혼자 살면서 그 차를 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차를 계속 타는 건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결혼을 하려고 사람들도 알아보고 소개팅도 해보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잘 안 돼서 왜 안 될까? 네. 이제 고민을 한 한 달 반 가량 했죠. 네. 그랬더니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내가 어떤 여자의 아버지라면 나 같은 놈한테 자기 딸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네, 그걸 봤어요. 네, 저도. 반대 네. 입장에서 저를 쳐다보니까 네. 저는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모아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귀한 집 자식도 아니고. 뭐 재벌의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다면 내가 정말 결혼할 수 있을까 네.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결혼을 포기를 했죠. 그렇죠. 2008년에 결혼 네. 포기를 했었다라는 글이 있었어요. 네. 결혼을 네. 포기를 딱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더 이상 돈을 모아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도 없고 심지어 네. 돈을 모으지는 않았지만 아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차를 왜 두 대를 못 굴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그랜저 XG를 또 그대로 내버려 두고 네. 터뷸런스를 또 다른 차를 하나 아 기존에 예. 타던 거를 처분하고 또 새로 구입했던 예. 거군요. 같은 터뷸런스를 타시던 다른 분이 또 한 분 계셨는데 예. 그분이 결혼하시면서 그 터뷸런스를 처분을 하신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차는 심지어 온갖 튜닝이 다 돼 있는 오. 네. 경주용 차에 갖고 예. 오겠네요 그러면. 한마디로 게이득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분이 399만 원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차를. 그래서 399만 원 드리고 그 차를 구입을 했는데 네. 제가 다시 되팔 때는 네. 거의 한 450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오, 네, 그거 정말 이득이네요. 네, 제팔이? 네, 제팔이. 네. 근데 이제 그 차를 구입을 하고 딱 한 달 만에 와이프가 나타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여자친구를 만들어준 팁으로. 네. 어, 그 차가 뭔가 좀 이렇게 도움이 됐었던 건가요, 그러면? 그 차가 이제 어떤 저한테 징벌적인 뭔가가 아니었을까. 징벌적. 네. 아,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네. 그럼 이게 조금. 아내분이 들으신다면서요? 네, 네. 뭐 괜찮습니다. 아. 네, 뭐 되니까요. 차 얘기는 이 정도까지 네. 하고 우리
금돌이님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나온 몬데오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네. 이제 몬데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차량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네, 네. 네 여러분들은 네. 지금 XTM 탑기어가 아닌 딴지 라디오 본격 게시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네. 아 이런 매력 정말. 정말. 네, 정말. 이 어색한 네. 농담의 매력. 예, 네, 아무튼 그랬었고요. 금돌이님 하면은 또 세루 그야말로. 아, 네. 세루가 원래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린다면서요? 네, 그런 거. 아니 이건 내가 만든 말이 아니라 네, 저도 금돌이님이 그... 직접 하신 말씀들을 네, 갖고 왔던 거예요. 네. 어떤 분이 이렇게 무슨 성향 같은 걸 막 올려놓는 게시물이 있더라고요. 네. 그걸 봤더니 사이코패스는 자기 셀프 사진을 자주 올린다. 이렇게 네, 적혀 있더라고요. 인스타 하시는 여성분들이 되게 싫어하실 네. 말씀 같아요. 아니 남자가. 남자가. 여성은 네. 해당이 없고 셀카를 많이 올리는 남자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걸로 나타났다. 뭐 어쩌면 어떤 조사 기관에서 그런 이제 얘기를 한 거지. 네. 근데 이게 뭐, 어찌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과시하고 싶고 자기가 뭔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앞에서 자주 네. 올리는 분이 계시는데. 아,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다른 거는 아까 말씀하신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처럼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 네. 딴지 게시판에서 그 자기 사진을 올린다는 건 그야말로 아까 뭐 시신경 파괴라는 네. 일종의 장난처럼 올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어떠세요? 사이코패스 성향 좀 있나요? 네. 네. 약간 있는 것도 같고요. 예전에 20대 때 사진 보니까 약간 그런 기운이 느껴지던데? 아, 그게 사실은 진짜 20대 네. 때는 네. 20대 때 이제 옛날 SLR 클럽 한참 네. 활동할 때는 제가 게시판에서 악마로 불렸었어요. 그랬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막 네. 직설. 직원 네. 막 독설 계속 이렇게 하고 아 돌려 말하진 않고 예. 지금 딴지 게시물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네. 모습인데 그쵸. 아 그럼 플로레님도 그때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모를 수 있는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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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그랬다. 그런데 돌 짚고 던지는 걸로 네. 네 맞아요 포그맨이 그 직원들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 세상에 네 얘기라고 그럴 때 네. 얘가 정말 돌 짓구라기보다 생각 없이 말하는 너도 세루 많이 올리겠다 그러면? 아니요. 저는 세루를 올리는 거를 예전부터 정말 싫어했습니다. 아, 그래? 예. 다른 방면으로. 저도 이렇게 저렇게 직원을 하는 시절에는 네. 제 사진을 찍히는 걸 되게 싫어했었어요. 네. 아 직원을 아, 할 때는? 저의 미래 모습이 금돌이님인가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너도 탈모 있잖아. 네. 그 얘기 나중에 하고. 네. 네. 예전에는 그렇게 이렇게 막 직원도 하고 정말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어떤 감정을 느낄까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시판에 이렇게 분위기가 약간 좀 야한 분위기로 흘러가면 제가 그런 걸 좀 싫어하거든요. 야한 걸 싫어요? 예, 야한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어디서 모르게 즐기고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네. 공개적인 게시판에서 아. 뭔가 야한 거를 너무 드러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후방주의 같은 것도 항상 필터링을 온 시켜서 네. 아예 안 보거든요. 아, 네. 20대 때? 놀랍네요. 네. 그때도 그랬고 네. 지금도 그렇긴 한데 네. 그런 글을 가끔 쓰시는데 이제 그런 글을 쓰시는 분의 닉네임이 누구누구 아빠 이렇게 있으면 제가 그분들 글에 가서 당신의 누구누구가 당신이 이런 글을 쓰는 걸 알고 있느냐. 아. 이런 식의 오, 잔인했다. 네, 완전, 아, 프로불편러. 네. 프로불편러. 완전 그렇네. 직원을 이렇게 던져버리고 그 사람과 네. 완전 막 게시판에서 그냥 개싸움을 하는 거죠. 막. 그렇죠. 우리 네. 사람 입장에서는 웃자고 하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쵸.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야겠냐 네. 뭐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때 한참 나왔던 반응이 그럼 당신은 야동도 안 보냐 네. 뭐 평생 섹스도 안 하냐 뭐 이런 식의 리플도 많이 받았는데 네. 나도 그런 걸 하지만 이렇게 게시판에 올리고 하진 않는다고 이 여기서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냐고 그런 네.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직언하라고 이런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의 저를 생각을 해보면 사이코패스 성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때는 제가 듣기에는 그 사이코패스라기보다 정의로움에 대한 또 코스프레 뭐 그런 걸 좀 했었던 게 아닌가 싶은 네. 마음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제 게시물이 항상 사람들과 싸움을 일으켰던 대부분의 이유가 네. 누가 봐도 저건 누군가가 불편하다라고 네. 생각이 되면 무조건 그 사람과 이렇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쌈따기 욕구만요. 예. 네. 그래서 저희 와이프랑 이제 제가 한참 만나는 그 초반에 네. 와이프도 이제 옛날에 SLR 클럽을 좀 했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네. 청순당이요? 아니요, 아니요. 그 완전 그보다 좀 더 전에 예, 전이었는데 네. 설마 네. SLR 클럽에서 만나신 건 아니겠죠? 아,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연관되는 다른 모임에서 만났죠. 예, 그 와이프가 아는 SLR 클럽의 지인분들이라는 분들이 저보다 더 오래전에 SLR 클럽에 가입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이라서
와이프가 나 금돌이 만난다라고 얘기했을 때 네. 그분들이 다 반대를 하셨어요. 걔는 미친놈이다. 걔는 쌈딱이고 내가 걔를 쭉 지켜봤는데 다른 사람은 돼도 걔는 안 된다. 걔 위험하다. 네, 정말 위험한 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 반대를 하니까 와이프가 반대 심리가 작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다 안 된다고 그러지? 니들이 뭘 한다고 그러죠. 뭐 내가 만나보니까 그렇진 않았는데. 그래서 와이프가 반대 심리가 작용해가지고 내가 이 남자랑 연애를 해가지고 잘 되는 꼴을 보여주겠다. 아, 남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이 중요했던 거. 네, 그렇죠. 뭔가를 잘못 권유한 거예요. 그분들이 굉장히 원망스럽겠네요. 와이프한테 금돌이 만나지 말라고 하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결혼을 안 했더라면은 아마 지금 여기 있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2008년에 결혼을 포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은 각성을 했거든요. 그때까지 정말 게시판에서 맨날 싸우고 그랬는데 2007년 말부터 2008년 사이에 정말 안 싸웠어요. 근데 안 싸우던 그 시기에 어떤 그 반성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계기가 뭐였어요? 그 계기가 정말 신기하게도 없고요. 아, 스스로 그냥? 예, 스스로 그냥 어느 순간 아마 그것 때문일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을 포기를 하면서 가상으로 아빠가 되는 입장이라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을 쭉 하다 보니까 자기 객관화가 그때 이제 된 거구만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를 보다 보니까 저는 정말 나쁜 놈이었던 것 같고 그 전까지 저의 어떤 발언이나 게시물들 그리고 리플들이 너무 이 소스라치게 싫은 거죠. 까칠했고. 그래서 SLR 클럽 게시판에다가 공개적으로 저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던 모든 분들께 정말 공개적으로 사죄를 한다고 사죄 게시물도 한번 올렸었는데 상처 받은 사람은 이미 떠났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의외로 농담이고요. 의외로 그 게시물에 리플로 이게 지금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해 준다면 고맙다라는 리플이 꽤 달렸었어요. 그래요? 네, 정말 많이 활동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다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좀 게시물의 성향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반성문을 쓰고 나서 반성문을 쓰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머릿속에 있던 말이 그대로 글로 나왔는데 그 상황을 한번 겪고 나니까 이제 필터링이 계속되는 거죠. 아, 머릿속에 있던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보고 말을 하나 보네요. 게시물을 써놓고 작성 완료를 누르기 전에 게시물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뭐 그전에도 이렇게 한 번씩 보긴 했던 이유는 뭐 오타 같은 거를 찾으려고 제 글이 뭔가 이렇게 완전하지 못하면 그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이 게시물을 읽다 보면 읽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뉘앙스로 읽게 될까 그리고 이런 문장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고치게 되고 또 고치게 되고 계속 고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를 작성하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작성을 다 하고 나서 편집 시간이 계속 걸렸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점점 누적이 되니까 애시당초에 글을 쓰면서 그걸 수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써놓고 바로 이제 수정을 하고 그게 이제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예전처럼 이렇게 게시물 올리는 속도가 비슷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편집을 다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뭔 일인지 알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무튼 되게 까칠하고 옳은 사람으로 보이기를 바랬었는데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그 자기 각성 이후에는 또 사랑과 배려의 금돌이님으로 이렇게 환생을 하신 거겠구만요. 대천사가 플러가 이렇게 대천사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로는 계속 올리고 계시다는 거.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뭐 생각이나 읽고 이런 거는 사실 사람한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시신경 따위는 뭐 좀 파괴되더라도 어차피 놓아놓고 있는 거. 봐야지 생각이 변하잖아요. 보는 것도 영향을 주는데요. 세루를 올리신 것도 그러면은 그렇게 자기가 성격이 좀 변하고 나서 글을 쓰는 성격이라든가 뭐 게시판 활동의 성격이 변하고 나서부터 그럼 세루를 올리신 거다. 네, 거의 제가 가지고 있는 셀프가 옛날 셀프는 진짜 1년에 한 장 정도였었는데 그것도 이제 얼굴에 뭐가 다쳐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찾으려고 이렇게 찍는 그런 것밖에 없었고 2007년에 처음으로 셀프를 한 두 장, 세 장 이상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쭉 시간이 쭉 지나가면서 내가 변한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2008년 이후에는 그냥 약간 장난스럽게 좀 찍었던 것도 많고요. 그리고 사실 게시판에 올릴 생각은 많이 안 했죠. 많이 안 했는데 모임을 나가면서 사람들이 한때 저보고 뭐
고 신해철 씨를 약간 닮았다는 소리를 한다든지 네. 뭐, 또 결혼하고 나서 프로필 웨딩 사진을 찍었는데 네. 그거를 보고 어떤 분들이 이승환 씨하고 네. 뭐 약간 비슷한 그 사진 약간 좀 잘못 찍혔었나 봐요. 아무튼 네, 뭐 그런 말씀이 전혀 이해 안 되는데 지금은 네. 파토님 닮았는데 안철수, 아, 뭐 네. 허정무 네, 네. 제가 보통 허정무 감독이랑 예전에 많이 닮았다고 저도 그렇게 주변에. 생각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줌마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퍼그맨이던 시절에는 말은 까칠하게 하면서 사진은 안 올렸고 절대로. 네네. 각성 이후에는 얼굴도 그때부터 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전에 네, 좀 많이 변했어요. 예, 그때 젊었을 때 그때 정말 무슨 사이코패스 같은 눈초리의 네. 사진을 제가 봤었는데 그때는 네. 항상 날카로워 있었고 네. 그리고 좀 사회에 약간 기본적으로 약간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사회가 뭐 정부에 대한 뭐 어떤 비리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아니라 예. 그냥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나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 그리고 내 주변에는 왜 저런 인간들 뿐인가 그쵸. 이런 느낌. 예. 왜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이러나 예. 그런 거. 예. 그런 것이었는데 예. 이제 와이프도 저를 처음 본 건 2004년에 처음 봤었고 예. 두 번째 본 게 2008년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텀이 있었네요. 예, 근데 네. 그 4년 사이에 정말 많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네. 들 정도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날카로웠어요. 얼굴도 막 이렇게 턱선이 살아있는 그런 네. 얼굴이었던 상태였는데 네. 지금 뭐 턱선도 없죠. 네. 과식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네, 네. 얼굴이 부어서 그런 네.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 저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비슷한 경험이 좀 있고. 왜 나이 40이 되면 아, 편집장님도 저였나요? 나이 저 새끼 야 나가 이 새끼야 너. 야 네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말할 때 좀 그게 타이밍도 좀 짚고 그 새끼야. 네. 예전에 내가 너였어 예전에. 야, 저도 그래갖고 네.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약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약하니까 강해 보이고 싶어갖고 더 일부러 막 말도 세게 하고 인상도 막 험악하게 짓고 그때는 정말 너무 약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약함이 강한 척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이제 그 말 허세가 드는 거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게 다 필요 없다라는 거를 그게 얼마나 유치한 허세였냐라는 걸 이제 느끼면서 솔직해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관심도 많이 생기고 예, 그러면서 이제 얼굴도 같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 비슷한 과정을 이제 금돌이님도 이 과정 중이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네. 금돌이란 닉네임은 왜 금돌인가요? 아 제가 본명이 네. 김석인데요. 아 예. 이름을 아~ 그렇게 하신 거구나. 네 처음에 중학교 네. 별명이 없어가지고 네. 뭐 애들이 그냥 매점에서 이렇게 오뎅을 먹고 있으면 네. 야 너는 오늘부터 오뎅이야 뭐 이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뭐 네. 그런 상황을 네. 한 6개월 지내다 보니까 아 애들이 나하고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네. 뭔가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놀릴 만한 어떤 별명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애들이 지어주는 건 다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그냥 제가 스스로 만들었죠. 아. 네. 돌 이러는데 네. 그래서 그냥 앞에 김씨를 금씨로 바꾸고 네. 금돌 이렇게 해서 그냥 부르라고 그렇게 부탁하면 또 안 부를 텐데 애들이 근데 의외로 네. 아 애들이 네. 잘 수긍했어요? 네. 아. 딱히 부를 게 없으니까요 자기들도.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금돌이라는 그 닉네임 자체가 어감이 되게 귀여운 느낌이어서 그것도 뭔가 컨셉이 있었나 뭐 이제 그랬었거든요. 네. 그냥 이름 때문에 그랬던군요. 네. 아무튼 요즘에는 얼굴도 그렇고 네. 글 쓰는 스타일도 그렇고 약간 두리뭉실 네. 둥글둥글 네. 그, 도리도리 금돌이 뭐 그런, 그런 느낌 네. 닉네임 마냥 아기자기한 이렇게 좀 부드러운 느낌 네 그랬어요. 네. 지금 셀카 셀로 얘기하다가 지금 네. 그 얘기가 됐었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때 이제 성격도 변하면서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거에 별 거부감도 없어지고 네. 근데 거부감도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얼굴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건 그리고 이제 보통 사무실을 이제 배경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요즘 사생활에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별로 문제가 없어요.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네. 그 차이가 없는 삶을 약간 살고 있거든요. 야, 그거 정말 쉽지 않은 건데. 네. 옛날에는 온라인에 항상 세 보이고 싶었고 네. 누가 나를 지켜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막 말도 짜증나고. 막 하고 네. 네.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이제 SLR 클럽에서 활동을 하면서 카메라 모임에서 네. 그 소비자 운동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네. 거기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표가 돼가지고 네. 활동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좀 일치화를 시켜야 되겠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네. 거에 대해서 뭔가 스스로 이게 좀 부끄러움을 느끼셨나 네. 보네요. 이질감을 네. 딱 느끼는 순간 아 이건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일체화를 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더 이상 제가 제 자신이 공개가 돼도 네. 온라인에서 보는 것 이상이 나오지 않는 거죠. 네. 그거 정말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그냥 실명을 공개하는 것도 별로 네. 성불하신 건데 그러면? 정말?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항상 사람... 부끄럼 없는 느낌 약간 그런 마음을 네. 갖고 있어야만 나를 이렇게 다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쵸? 거 아니겠어요? 성인들의 네. 경지라는 언행일치 그렇죠. 네, 언행일치가 되는 거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거죠. 모순이 없다라고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것도 그러면 결혼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결혼 이후에? 그것도 영향은 확실히 있을 것 같고요. 그 시기가 항상 제 인생의 전환점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2007년, 2008년 이 사이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리고 반성문 네네네. 스스로 반성문 이거는 네. 그 SLR 클럽에서 반성문 억지로 쓰라고 해서 쓴 게 아니었던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네네.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뭐 좀 그러면서 그렇게 됐다. 근데 이게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될 거예요. 네. 아 정말 근데 그거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상황도 그렇고 네. 우리랑 정말 친했다고 했던 어떤 모 회원이 네. 뭐 일밍아웃을 하면서 아, 네. 네. 그런 상황도 보면서 네. 저도 이제 그거를 그냥 제 스스로는 걔는 분명히 생각 없는 장난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생각 없는 장난이라는 게 나왔던 이유는 네. 그런 긴장을 계속하지 않아서 생겼던 문제가 아닐까.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게 그러니까 겉과 속을 일치시키고 그거가 이제 일종의 균형을 잡는 거잖아요. 중심을 잡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중심 잡는 그 대표적인 어떤 행위 중에 하나가 이제 줄타기가 자기 균형을 잡기 위한. 최고의 스킬을 발휘해야 되는 건데 네. 줄타기 잘못하다가 언제 기울통할지 모르거든요. 늘 어쩌면 긴장을 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삶에 들어선 건지도 몰라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 소주를 한잔 먹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힘들기도 할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의 겉과 속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그렇죠. 쉽진 않을 텐데 그게 취향의 문제는 아닐 거거든요. 네. 이게 정말 힘든 게 게시판 분위기를 막 이렇게 읽다 보면은 네. 본능에 따라서 어떤 글을 쓰고 싶어지는 상황이 와요. 아 뭔가 예전처럼 까칠한 예. 글. 네. 근데 이제 막 글을 쓰다가 보면 아 내가 왜 이런 글을 쓰고 있지라는 생각이 다시 또 드는 거죠. 그래서 네. 그냥 작성 취소를 해버린다든지 네. 이런 게 하루에도 한 여러 번씩 있어요. 그거 언젠간 터지지 않을까요? 터질 것 같긴 한데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를 네. 환기를 시켜줄 수 있는 장치만 있다고 하면 빵? 아예 아침에 먹는 빵 먹어. 아눈 동작해요. 눈대오 타고 네. 막 밟으시는 거 아니야?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어떤 그 환기구를 네. 항상 주변에서 어떻게든 찾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유지를 하고 있지 않나. 네. 아니 될 거예요. 최근에 게시물에서 봤던 것 같은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가 늘고 걱정을 많이 하면 걱정이 는다라고 뭐 그런 말을 봤던 것 같은데 연습을 그러니까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분명히 늘거든요. 네. 일종의 인격 수약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교양을 쌓기라고 볼 수도 있고 돌을 닦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유, 당연히 그만큼 노력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당연히 잘 되죠. 그렇죠. 전보다는 나아지죠. 아무튼 분명히. 네. 하지만 실수를 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네. 실수를 했을 때는 실수를 인정하면 되는 거고. 뭐. 최대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이제 항상 좀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렇죠. 네. 지금 따님들이 둘이 있는 거죠? 네네. 네. 그 아이랑도 그러면 사이는 어때요? 아이 사이 좋겠네요 그러면? 아 애들은 그냥 해맑아요. 네. 네. 해맑고 네. 최근에 이제 와이프가 제주도로 친구랑 아, 예. 네. 그 집도 딸이 둘이고 저희 집도 딸이 둘이라서 애엄마들 둘이서 이제 애들 넷을 데리고 다녀왔는데 네. 갈 때만 해도 사실 별로 걱정을 안 했는데 네. 갔다 오고 나니까 와이프가 되게 많은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왜요? 그 집 아이들하고 저희 집 아이들하고 성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저희 집 아이들은 그냥 약간 진짜 아기 같은 느낌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좀 울고 싶을 때 막 으앙 하고 울고 네. 웃고 싶을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웃고 다니는 그런 한 두 살, 네. 다섯 살 이런 정도의 아이들인데 그 집 아기들은 울 때도 이렇게 입을 막고
숨죽여서 울고 눈물만 이렇게 흘리고. 야, 그 경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놀랬거든요. 아, 네. 그리고 막 웃고 다니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긴장을 잘 하지도 않고. 낯선 사람이 오면 보통은 네. 이렇게 긴장을 해서 아이들이 막 울잖아요. 엄마가 없으면 엄마 막 찾고 이러는데 그 집 아이들은 울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우, 걱정된다. 그러게. 네. 그런 환경을 2박 3일 동안 같이 겪어온 와이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아, 우리가 정말 애들을 차라리 잘 키우고 있구나. 그렇죠. 네, 그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사실 아, 우리가 정말 애들을 잘 키우고 있나? 애들이 네. 이렇게까지 버릇이 없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게요. 뭐 아이를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 남들이 왈가왈부하는 게 사실 굉장히 결례가 될 수는 있는데 그 아이가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건 강압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강요받는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네. 근데 그럴 나이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그 집에 이제 그 어머니라는 분이 네. 아이들을 가르치고 대하는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엄한 어머네요? 것보다 본인의 기준에 네.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굉장히 히스틱한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뒤에서 네.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엄마 모르게 그 아이들의 몇 네. 가지 반응을 보긴 했는데 네. 그게 더 충격적이었던 거죠. 예를 들면은 큰 애가 2층에서 놀고 있었어요. 네. 그 숙소에서 네. 근데 이제 그 집 큰 애가 내려오는 문을 잠궈버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집 애가 이제 그냥 무서우니까 울었던 거고 네. 애니까 그냥 울었던 건데 그 집 엄마가 와서 그 큰 애를 이렇게 막 다그치는데 그냥 아이들을 일반적으로 다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성인 대 성인으로 다그치는 수준으로 이렇게 다그쳐버리니까 그 애가 엄마는 딴 데를 가고 저희 큰 애한테 와가지고 한 얘기가 나는 너 싫어 너랑 같이 안 놀 거야 이렇게 나지막히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 큰 애가 그걸 놀래가지고 혼자 따로 논 거예요. 2박 3일 동안. 아, 공포영화야 별로 그런 그런 느낌인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이게. 몇 살인데요? 큰 애가? 큰 애가 5살? 예. 둘 다? 오. 예. 아, 이건 아닌 것 같네요. 그거를 보고 나니까 저는 이제 그 집 아이가 뭐 커가는 성장들을 페이스북에서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보다 약간 좀 발달이 빨라요. 말하는 것도 빠르고 걷는 것도 빠르고 뭐 그래서 되게 잘 키운다 이런 생각을 네. 했었는데 뭐 막 영어도 하고 막 숫자 뭐 이렇게 계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벌써 네. 5살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직접 와이프가 체험을 하고 온 거를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금방 금돌이님하고 같이 그 모순 없음,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음, 뭐 그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아이도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아이한테도. 그러니까 아이가 울고 싶을 때 우는 게 당연한 거고, 겁먹었을 네. 때 소리 지르는 게 당연한 거고, 뭔가 즐거우면 깔깔거리고 우는 게 당연한. 그게 겉과 속이 일치하게 아이를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바로는 친구분 아이한테는 네. 겉과 속이 다르기를 어렸을 때부터 강요받는 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겉과 속이 다르면 당연히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거기서 뭔가 안 좋은 그런 느낌 받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원인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어딘가에서 찾게 되던가 아니면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면서 정말 사이코패스 나오는 거죠. 진짜로. 이거 한 번 아닌가요? 네. 야. 못 알아들었는데. 꼰대질 세 번 했다고? 아, 별거 다 저렇게 이름 적어라. 꼰대질. 네, 아무튼 예, 꼰대질은 맞는데요. 아무튼 그게 저기 뭐야. 예, 이제 더 안 할게요. 더 안 하는데 아무튼 저기 청취자분들도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만드는 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자체가 겉과 속이 다르게끔 키워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 그렇게 키워지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여기서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아이가 버릇 없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올 텐데 그건 아마 상황에 따라 다르거나 버릇 없는 건 고쳐야죠. 그렇죠. 그리고 고치는 것도 아빠 엄마가 무서워갖고 다른 집에 가서 식당에 가거나 그러면 안 뛰고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입장을 바꿔서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런 공공 장소에서는 예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게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조건 밖에서 나가서 떠들면 안 돼 뭐 소리 지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이해를 못해요. 겉과 속이 거기서부터 달라져요. 왜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죠. 근데 강요받게 되는 거죠. 네, 저는 이제 막 끝. 네. 아 그리고 마룰님 얘기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아까 앞에서도 좀 해주시긴 하셨는데
마눌님 자랑이라고 했던 글을 제가 봤었어요. 아, 네. 네. 전문대 졸업에 과장 직함 달고 중소기업 자취 10년 동안 10원 한 장 없이가 왜 마눌님 자랑인지 몰랐는데 네. 본인 얘기도만요. 네, 그렇죠. 네. 10원 한 장 없이 집도 없어서 월세 오피스텔에 살며 팔리지도 않는 수동차를 두 대로 굴리고 버는 돈 족족 다 쓰고 이때는 뭐 결혼을 포기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고양이를 키우면서 온통 집안에 고양이 털 날리고 게임과 만화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30대 덕후인 저의 청혼을 받아주신 분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눌님 지인분들이 과거 SL클럽의 초기 회원들이다. 네. 게시판 활동 내용이 마눌님 귀에 다 들어가게 된다. 뭐. 그렇죠. 네. 결혼 생활 어떠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지금 그러면 한 몇 년 되신 거죠? 10년 됐나요? 아니요. 10년까지는 안 됐고요. 네. 2009년에 결혼을 해서. 아, 2009년. 네. 네. 7년? 7년? 7년. 네. 그 아이도 이쁘고 애들도 부부 관계도 별 문제 없고요. 네, 뭐 딱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쉬워하시네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인데.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투닥투닥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와이프 성향과 제 성향이 정말 완전 반대예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약간 여성성적인 면이 좀 있고 와이프는 오히려 약간 반대로 남성성적인 면이 좀 있어요. 딱 보면은 아예 안 맞는 사람인 것 같은데 싶은 느낌인데도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딱 맞물리는 게 있어가지고 그 희한한 거는 이렇게 막 싸우고 나면 그냥 또 금방 또 풀어져요. 네, 그래서 좀 큰 위기가 한 두세 번 있긴 했지만 그때는 이제 애들이 없을 때거나 아니면은 애들이 있었어도 뭔가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생겼던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의외로 잘 넘어갔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싸우는 것도 최근에는 진짜 언제 싸웠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 네, 그런 상황이네요. 아쉬우시죠? 뭐 그렇다 치죠. 아이를 키우려면 협업이 일단은 필요해요. 전략적 제휴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뭐 안 맞아도 뭐 맞춰 살아야 되는 게 맞죠. 예. 연애는 끝이 난 거지만 그렇죠. 육아는 끝이 안 나는 거기 때문에 네. 영원한 육아. 예. 그리고 요즘에 그 와이프분도 그러면 활동을 하세요? 게시판 활동? 게시판은 글을 쓰는 건 아마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눈팅은? 예, 눈팅은 이제 요즘 좀 여유가 생겨서 네. 가끔씩 들어와서 이제 한 번씩 몰아서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주변의 지인분들이 네. 야, 니네 남편 또 이상한 글 썼더라. 아, 네. 사진 올렸더라. 네, 뭐 얘 또 왜 그러냐, 뭐 이런 거, 뭐 샀다더라, 뭐 이런 거. 네. 네. 그러면 이제 다 들어가서 와이프 또 보고, 근데 또 그걸 가지고 또 바로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알고만 있어요. 마켓 네. 이용은 하시고요. 네, 마켓은 몇 가지 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사는 거는 그냥 제가 사고 와이프는 그냥 가끔. 네. 파인프라치약 좋아하시더만요. 네. 네. 아, 그 책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좋아요. 이거 광고가 아니라 네. 네, 저희 직원들도 거의 100%가 다 파인프라치 없어요. 정말 좋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서로 반대라기보다 이렇게 자기 남편이 활동하는 그 커뮤니티의 글을 확인하고 네. 그럴 정도면 이미 굉장히 아무튼 소통이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일단 네. 제가 게시판에서 가장 좀 공감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비상금 이야기 이런 건 게 저희는 애시당초에 비상금 같은 게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걸 숨길 만한 머리도 안 되고 그리고 머리는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좀 복잡한 걸 싫어해요 제가. 네. 그래서 그냥 다 오픈 해버리고 네. 결혼하고 나서는 뭐 주머니를 따로 찾다든지 이런 건 애시당초에 없었어요. 네. 아, 수입을 다 드리나요? 예, 그냥 다 주고 저는 용돈 받아서 생활을 하는데 아내분이 방송을 들으셔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아니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동기화하는 것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초반에는 와이프가 조금 양쪽의 수입을 받아서 가게를 꾸리는 게 서툴러가지고 초반에 약간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건 좀 아니니까 조정을 좀 해라라고 이제 조언을 한번 하긴 했었는데 그 뒤로는 다시는 터치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뭐 어디를 가면 어디를 간다. 퇴근하면 무조건 집에 와 있는 상태니까 네. 뭐 와이프가 오히려 저보고 주말에 좀 어디 좀 나가라고 아니면 친구 좀 만나라고 누구 좀 만나 술 좀 마시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저는 안 나가죠. 아. 네, 그냥 차라리 그냥 집에 있는 게 낫고 아니면 예 네, TV 보고 영화 친구가 보고. 없으시니까 친구는 있어요. 친구는 있는데 야 이 새끼야 너 나가 이 새끼야 너. 친구는 있는데 근데 정말 친한 친구들은 다 부산에 있죠. 네. 그 친구들은 만나면 다 무조건 술 마시는 그런 친구들인데 네.
그 친구들이 없어서 제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가끔 만나면 좀 뭐 한 잔 먹고 그렇고. 네, 그렇죠. 네. 가족이 굉장히 건전해 보이시네요. 네. 엄청 네. 가정적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아마 위험한 건 다른 사람이 자기처럼 안 하면 아.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만큼 안 하면 네, 그런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요. 네. 보통 비상금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제 돈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건데. 그렇죠. 저희 집은 뭐 이렇게 뭘 사야 된다 이러면 그냥 와이프가 사라고 해요. 아니면은 그냥 사놓고 와이프한테 얘기하는 거죠. 나 이거 샀다. 뭐 그러면 이제 그냥 아 그렇구나. 뭐 이런 수준이고. 감당이 돼? 뭐 안 돼? 뭐 이런 거는 시장처에 물어보질 않아요. 그냥. 네. 가끔 게시물 중에 여성들이 이제 돈 관리라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근데 그러니까 저만 해도 안 그러거든요. 내가 번 돈을 왜 내가 맞기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그게 결혼하면 당연히 그런 것처럼 특히 잘 되는 가정은 당연히 그런 것처럼 아. 잘 되는 가정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 남자들이 막 그 돈 생기면 뭐 어디 가서 뭐 나가 술 뭐 벌칙하면서 돈을 탕진할까봐 이제 그런 쪽에서는 당연히 그 여성분이 현명하게 하시면 좋은데 그렇다고 모든 여성이 다 현명하게 돈 관리라는 건 아니거든요. 또. 그렇죠. 네. 절대 그렇진 않죠. 네, 그 상대성이 네. 다 있는 건데 네. 이걸 마치 어떤 권리, 결혼하고 나서의 권리랄지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죠. 네. 네. 돈 관리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거나 아니면 각자 하거나 뭐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귀찮거든요. 제가 네. 네. 사이가 좋으시면 제가 더 할 말이 없어요. 저거 봤었어요. 저는 재밌는였는데 내가 상가 주인이 된다면 아, 네. 1층에 천주교, 2층에 기독교, 3층에 원불교, 4층에는 그냥 불교 이렇게 놓고 층간소음 최대 발생하도록 설계를 하겠다. 네. 종교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네. 저는 무교고요. 네. 근데 이제 와이프는 기독교인인데 네. 와이프네 집안이 약간 독실한 쪽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혼할 때 장모님이랑 네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나가라? 아니요. 할머니가 정말 독실하시니까 네. 성경도 좀 앞에서 읽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도 좀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는데 할머니가 네. 초반에 이제 그런 연기를 좀 했었죠. 네. 했었는데 이제 할머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아, 예, 네. 네. 봤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독실하셨는데 네. 정말 독실하셔가지고 아는 분들이 거의 다 교인이셨던 거죠. 네. 근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종교를 그렇게까지 믿지 않는 상황까지 오셨고 와이프도 그냥 애들 때문에 가끔 이렇게 뭐 일요일 날 네. 교회 가면은 유치부 이런 데 틀어놓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네. 와이프는 가끔 그냥 일요일마다 가서 기도하고 이런 수준인데 저는 예전부터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갖고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싸우게 하려고 거기 사실 마지막에 안 적었던 네. 게 6층에 이제 아레나를 만들었죠. 아 그렇죠. 네. 아 이거 물론 농담으로 드셨다는 네. 거예요. 네. 네. 같은 컨셉으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1층에는 태권도, 2층에는 유도, 3층에 합기도, 4층에 절권도, 5층에 아레나. 네네네. 매달 아레나에서 경기를 열고 최종 우승 도장에게 한 달치 월세를 면제하겠다. 상상력이 꽤 저희 딴지랑 잘 맞는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엽기적인 그런 거. 네. 폐륜적인 그런 것도 있고. 네, 네, 감사합니다. 남이 싸움 붙이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고. 나 싸움을 네. 본인이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남 싸움 붙이는 걸 좋아하시게 되거든요. 아, 그렇다기보다 게시판에서 너무 자주 싸우는 걸 보니까 싸우는 걸 보고 있으면 아우 야 그냥 밖에서 만나서 그냥 아 현피유도 차라리 그냥 주먹으로 얘기를 하지 뭐 이렇게 게시판에서 글로 싸우니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사실 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으시구나. 네, 차라리 그냥 그럴 것 같으면 왜냐면 그 사람들은 사실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기를 봐달라는 게 목적인 거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한 사람. 네 그렇죠. 맞다. 본인 스스로한테 관심 종자라고 종족입니다. 종족. 관심 종족. 네. 모두가 관심 종자인 거는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네. 근데 관심 종자가 아니라 관심 종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저는 그런 종족이 있다고 믿어요. 아, 네. 아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네. 아 거기서 저랑 차이가 좀 있네. 네. 네. 그러니까 모두가 관심을 받고 싶어한다라기보다 네. 특별히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어떤 부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욕구가 더 센 어떤 네. 종족이 있다. 네. 그래서 아. 그냥 일상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자유 게시판 이런 거 활동을 할 때도 보면. 네.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예.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분위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다 자기가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면 정말 게시판은 완전 혼돈의 상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제 그런 건 아닌 걸로 봐서는 저 같은 어떤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좀 특별한 종족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에 아, 네. 네. 그래서 종족이다? 네. 그거는 그냥 제 생각에는 아마 게시판에서 설령 눈팅만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게시판에서만 그럴 뿐이지 뭔가 또 다른 분야에서는 분명히 관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요즘에는 관심이라는 말이 마치 되게 좀 유치한 느낌으로 쓰이지만 관심이 곧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사랑에서 관심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랑을 뭐라는 거는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만할게. 너 지랄하지 마. 그래서 괜찮아요. 다음 방송 네. 거 까면 돼요. 예, 저는 그럼 뭐 오늘 뭐 금돌이님 한번 만나뵙고 반가웠어요. 네. 근데 느낌보다는 굉장히 진중하시네. 게시물하고 아. 사진으로만 봤을 때하고는 네. 좀 많이 달라요 느낌. 네, 저도요. 예. 그런가요? 예. 되게 개구지신 분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몰랐던 면모를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처음 만나서 이렇고요. 아, 네. 네, 조금 더 이렇게 만나고 친해지시면 네. 아, 쟤 좀 오지 마라 뭐 이렇게. 오늘은 간복이었던 거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근데 딱 말하는 스타일이 정말 친하면 뭐 물론 농담 따먹게 그럴 것 같긴 한데 이 게시판 유저분들 만나갖고 이렇게 쉽게 막 자기 마음을 내주고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아, 참고로 편집장님은 아들만 둘이십니다. 아, 예. 네. 힘드시겠습니다. 사돈 한 번. 네,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예, 네. 네, 그럼 저희 끝으로 네. 저희 그 게시판 유저분들한테 네. 뭐 말씀해 주시죠. 글쎄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네. 안 싸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안 싸우면 좀 재미가 없긴 한데 네. 그래도 싸울 때는 조금 적당히 네. 네. 그리고 좀 선은 안 넘었으면 좋겠고 너무 오버하지 말자. 네. 네. 그리고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그런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그건 저도 바래요.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바랄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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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밥 먹으러 가죠. 네, 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